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농사TV입니다. 네. 네. 이제 오이가 먼저 카메라부터 이야기하던 거 아닙니까? 카메라 네. 이제 고쳤습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저기 뭐야? 카메라 상태가 안 좋아서. 네, 네. 그건 그렇고요. 이제 오이 이제 출하가 시작되는데요. 네. 이제 우리 전밭에 다 나옵니까? 네. 그늘골은 아직 좀 덜 나오는데 있고요. 네. 이제 전밭에 전적으로 이제 다 이렇게 달려서 나오는데 네. 기분이 어떻습니까? 안 좋습니다. 오늘 기분이 우리가 안 좋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에 찾아뵙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네. 아, 이거를 이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네. 여기 오늘 우리가 오이를 따면서요. 보니까 이 뭡니까? 이 뭐예요, 이거? 이 봐요, 이거 봐. 쥐가 오이를 다 이렇게 흠집을 내나요? 이게 오늘 다 딴 건데 도대체 이게 몇 개나? 이게 돈으로 치면 얼만데? 그리고 얘네들이 우리도 줄 만큼 줄 수 있어요, 그쵸? 하루에 한 다섯 개씩만 건드려도 내가 가만히 있겠는데 이거는 온갖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조금씩 다 집어놔요, 이렇게. 올해 이거 우리 처음입니다, 이런 거. 이거. 그래, 이게 근데 우리 밭에 왜 쥐가 이리 많습니까? 이 진지 두더진지 모르겠지만 진지지. 근데 막 그 굴을 막 파놓고 흙을 막 던져놨던데? 그건 또 두더지라고만 막 굴도 막 파고 돌아다니고 지금 이렇게 막 흠집을 막 내놓고 다니는데요. 저희 밭에 왜 쥐가 이리 많습니까? 뭘 묻고 싶은데요? 우리 집에 왜 쥐가 많냐고. 지렁이가 많아서. 몰라. 추워서. 근데 이제 우리 집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농가도 이래 있지요. 네. 네, 다른 농가도 쥐가 있어서 이렇게 흠집을 내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올해 농사 8년째 지면서 오이를 건드리는 건 우리 집은 처음이었어요. 다른 농가들은 오이를 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겪어본 바는 올해가 이렇게 처음이니까 이것도 이렇게 많이 건드리니까 이렇게 많이 우리가 한두 개는 건드렸죠. 한두 개 나는 못 봤어. 그래도 한두 개 건드리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건드리는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이게 뭐 심각한 것도 모르고 나는 못 봤어요. 한두 개는 자기가 땄을지 몰라도 이게 아작을 내놔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 나무에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거 첫 번째 요 위에 달린 거 그 밑에 요렇게 달린 거 내가 오늘 세 개를 졸졸졸졸 땄어요. 이 달린 거, 아 이게 야가 두 번째 달린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졸졸이 달리는데 이거를 요 큰 거 집어넣고 요 작은 거 집어넣고 요 또 집어넣고 이렇게 못 쓰게 만든다니까. 나무를 어떻게 타고 올라가는지 몰라. 그것도 신기해. 고양이 저 뭐 쥐 잡으라고 데려왔지만 아이 고양이가 쥐도 잘 잡는데 유난히 올해는 오이를 건드린 것 같아. 처음에 몇 마리 잡지만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 고양이를. 그래? 아 그래가지고 오늘은 막 짜증나고 화나고 막 그래요. 이런 큰 거 이런 거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이거는 출하할 때가 됐네. 내가 작은 거 집어넣어도 말도 안 해. 저렇게 큰 거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지하를 뜨게 놔야 됩니까? 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 있습니까 혹시? 네. 이거 시청자나 의견이 좋은 방법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쥐를 잘 잡는 방법. 쥐를 잘 잡는 방법. 네. 우리는 이때까지 고양이 풀고. 네. 그다음에 구멍에다 쥐약 넣고. 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거 말고 다른 방법. 네. 야들을 진짜 산채로 잡고 싶네 내가 오늘은.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오이 수라가 한창이고요. 그 와중에 이렇게 쥐가 뜯어먹어서 오늘은 막 화가 나는 날입니다. 네. 네. 화나는데 구독과 좋아요 좀 해줘요. 구독과 좋아요는 네. 큰 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